고객님이다. 어서 오세요. 미드나잇 세바스찬 타로 상점에 잘 오셨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네, 이리 앉으세요. 저는 타로하는 고양이입니다. 냐옹. 공손히 부탁드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멤버십 가입도요.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아, 2월에 우리 고객님들의 애정운이 궁금하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앞에 4장의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장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림만으로 고르기 힘드신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 세바스찬의 형제들이 도움을 줄 겁니다. 형제들 나오세요.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고르셨다면 이제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어떤 그림을 고르셨는지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아, 지금 우리 고객님들이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고객님들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번호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우리 고객님들의 2월 애정운을 알아보러 가보시지요. 어서요. 오늘은 사랑에 빠진 세바스찬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1번 그림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노란 대비고양이를 고르셨군요. 자, 2월에 우리 고객님들의 애정운을 보면, 클라우드 카드와 리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의 어떠한 고민거리라던가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의 카드에 2번 컵, 6번 소드, 킹과 퀸 소드. 아, 이렇게 카드들이 나와서 2월에 우리 고객님들 옆에 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자, 그런데 우리 고객님들은 이 누군가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이 그동안의 그 스트레스를 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또 2월에 우리 고객님들에게 이 버추어 독수리 카드가 나와서 이 독수리는 이글이 아니에요. 버추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의 이 고민거리, 쓸데없는 생각들, 부질없는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 독수리가 싹 걷어줄 겁니다. 이 독수리는 청소하는 독수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밀림에서 그 남은 고기 조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혐오스러울 것 같아서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 독수리가 청소를 합니다. 정화를 하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애정에 관련해서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달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에 따라서 이 고민거리가 강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인정하거나 알아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모호한 감정,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알아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그릿했다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확신을 가져가고요. 아래 카드를 보니, 죄다 소드네요. 죄다 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은 이것도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에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많았다. 혹은 고민거리가 많았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고객님들이 선을 긋고 누군가에 대한 경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고객님들이 신경을 쓰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경계하는 마음을, 긴장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 2월에 내려놓게 돼요. 한시름 놓게 됩니다. 마음을 놓게 돼요. 리워드와 비슷하게 보이는군요. 날이 잔뜩 서있던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이 부러집니다. 가드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군요. 이렇게 우리 고객님과 소통이 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2월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이 2월에 꾸준히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고객님들은 그 대상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게 되거나 또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가까워집니다.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지요. 멀어졌던 사람이라도 소통을 꾸준히 해가면서 그 관계를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고객님들이 누군가를 처음 알아간다 하여도 이야기가 잘 통하고 꾸준히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 고객님들의 바짝 날이 선 마음이 누그러들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 과정에서 우리 고객님들은 이 상대를 인정하게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 보세요. 킹소드 그리고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서 우리 고객님들 옆에는 누군가 존재하게 되고 관계가 미적미적되거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졌던 그 상황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움직이지 않던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이 이 구름 카드처럼 자욱한 스트레스 뭐 그런 것 같이 여겨지는군요. 하지만 2월에 갈 곳을 잃어버리고 미적미적되는 어떤 그 관계의 목적지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시동이 걸립니다. 우리 고객님들 중에 커플도 있으실 거예요. 커플분들 문제없이 한 달 보내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일이 많아서 바쁘거나 그래서 얼굴을 맞댈 시간이 좀 부족하다 여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꾸준하게 연결이 돼요. 그 관계에 변함이 없어요. 심적으로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지 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솔로이신 분들은 두근거리는 일이 2월에 생길 것으로 보이는군요. 썸을 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짝사랑하시는 분들도 우리 고객님들이 그 대상과 어느 정도 소통을 이루어가면서 관계가 친밀해진다. 아, 시동이 걸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세바스찬이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 나오세요. 조언 카드 대령. 자, 블레스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하늘의 가호를 받겠군요. 우리 고객님들은 살면서 어떠한 존재가 이끄는 대로 상황이 수월하게 풀려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고객님들을 돌보는 존재가, 축복하는 존재가 마음을 푹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2월에 이렇게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이러한 카드가 나와서 우리 고객님들은 2월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긴밀해지거나 친밀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늘이 인정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은 2월에 나타나는 이성,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2월에 그 사람은 우리 고객님들을 보호하고 있는 무언가의 그 존재가 인정하는 관계니까요. 아시겠지요? 지금까지 1번 분들 리딩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로하는 고양이 미드나잇 세바스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냐오!
오늘은 사랑에 빠진 세바스찬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2번 그림을 뽑으셨군요. 그리고 점박이 고양이를 고르셨어요. 자, 우리 고객님들은 2월에 마음에 담고 싶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찾던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고객님이 누군가 내 마음에 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피어나는 한 달이 될 겁니다. 드래곤 카드가 나왔어요. 올해 고객님들의 2월의 에너지인데 이 부리부리한 눈이 보이십니까? 이 눈으로 우리 고객님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고객님에게 용기가 생겨요. 내가 발견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뭔가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아래 카드를 보면 우리 고객님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고 싶은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 열정이 2월에 솟아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래,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 내 옆에 있을 사람이다. 이걸 느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욕심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발견하는 그 사람이 우리 고객님들의 이상형 혹은 굉장히 아름답거나 매혹적이거나 멋있거나 아 끝내주는 어떤 그런 인물로 보이는군요. 정말 끊임없이 보고 싶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날 만큼 굉장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 카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우리 고객님들은 스스로 어필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고객님들의 능력을 어필하고 매력을 뽐내고 나 이거 저거 그거 다 할 줄 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 앞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거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무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우리 고객님들은 고객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서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일 것으로 느껴지는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실수하지 말아야지, 나를 잘 어필해 봐야지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거든 우리 고객님들이 쏙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이 고객님 마음과 혼을 쏙 빼놓을 만한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된다. 아,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심판 카드. 와, 발견했어! 심봤다! 이런 느낌. 우리 고객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발견. 운명 발견.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은 그 사람이 내 목표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내 목표다. 이렇게 목적지를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니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도 내가 훔쳐야겠구나. 이런 목적을 갖게 되는 거지요. 만약 우리 고객님들이 커플이시라면 우리 고객님의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더욱더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고 매력이 넘치게 보일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의 이 눈이 계속 내 옆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자, 같이 함께 지내던 옆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싶다.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싶은 거지요. 혹은 우리 고객님들의 관계가 뜨뜨미지근했다 하더라도 우리 고객님들의 연인이 2월에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 고객님들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커플분들도 2월에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감정을 느끼면서 임팩트 있는 데이트를 한다거나 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냉담했던 관계 혹은 서먹했던 관계, 좀 루즈했던 관계가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또 우리 고객님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어필하고 좋은 점을 보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아서 2월에 우리 고객님들이 발견하게 되는 그 사람은, 우리 고객님들의 혼을 쏙 빼놓는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고 당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 나오세요. 조언 카드 등장! 자, 하이파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고차원적인 에너지, 고차원적인 힘. 자, 이 카드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이성적이라던가 감성적인 그런 자아 윗단계의 고차원적인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카드가 나와서 더욱더 확실하게 2월에 우리 고객님들이 내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거나, 혹은 우리 고객님들이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어떤 우리 고객님들의 이 영혼이 끌리는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은 2월에 우리 고객님들 마음속에서 피어나오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우리 고객님들의 어떤 직감이라던가 촉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리고 2월에는 자존심이고 뭐 체면치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누군가에게 꽂힌다, 아, 이런 느낌이 들면 글로 가면 돼요. 직진하세요.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에이 내가 어떻게 그래, 하나 줬으면 하나 받아야지, 이런 마인드는 2월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의 목적은 내가 꽂힌, 내 눈이 발견한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만 목표로 두고 우리 고객님들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지금까지 2번 분들 리딩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로하는 고양이 미드나잇 세바스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냐오! 오늘은 사랑에 빠진 세바스찬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3번 그림을 뽑으셨군요. 그리고 회색 대비 고양이를 고르셨어요. 2월에 우리 고객님들의 애정운을 보면 아주 푸짐한 밥상이 우리 고객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2월에 애정운이 아주 밝다, 아주 높아진다, 아주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 옆에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객님들 앞에 또 욕심나는 뭔가가 펼쳐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적당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과해지는 애정운이라, 이렇게 보이는군요. 자, 2월에 우리 고객님들은 애정운에 있어서 이 여우의 에너지를 갖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고객님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 혹은 우리 고객님 옆자리에 설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3번을 고르신 분들은 커플이신 분이 참 많이 뽑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우리 고객님들이 솔로이시더라도 2월에 우리 고객님들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관계를 장기적으로 끌어갈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완드 카드, 러버스 카드가 나와서 확실히 우리 고객님들이 커플이 많다, 아,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커플분들은 우리 고객님들의 애정운이 아주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고객님들의 매력이 올라갑니다. 자, 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 고객님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좀 신경이 쓰이겠어요. 정의 카드가 나와서 우리 고객님들이 우리 고객님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절벽을 칩니다. 끊어냅니다. 왜? 나는 잘 지내고 있거든. 내 옆 사람과 아주 이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의 인물은 필요 없다 이거지. 우리 고객님들에게 과한 밥상이 차려져서 우리 고객님들이 그것을 거절한다, 사양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솔로분들은 곧 이야기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커플분들. 나는 누군가를 잘 만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마음을 전한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내 매력이 올라가거나 내 위상이 올라가거나 나의 외모에 물이 올라서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전하는 거지요. 호감을 나타낸다던가 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접근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이 2월에 생길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2월에 잘 막아요. 우리 고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상황이 우리 고객님들을 혼란스럽게 하여도 잘 막아냅니다. 우리 고객님 스스로 절제를 잘 하시는군요.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또 4번 완드 카드, 러버스 카드가 나와서 우리 고객님들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통이 원활하고 기쁜 일도 함께 하고 행복한 데이트도 해서 우리 고객님이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랑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월에 우리 고객님들에게 분화방처럼 달려드는 인간이 있다. 이것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솔로이신 분들은 우리 고객님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아주 마음으로 바라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관계가 우리 고객님의 머릿속이 아닌 현실에 이제 드러납니다. 환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단단하게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고객님들 앞에도 2월에 아주 잘 차려진 밥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우리 고객님들의 애정운이 좋아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러버스 카드와 나이트 컵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우리 고객님들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혹은 우리 고객님들이 평소 이런 사람과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과 사랑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면 사랑을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인물이 우리 고객님에게 다가옵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넌지시 표현을 해서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구만요. 드디어 우리 고객님들이 그동안의 어떤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그것을 이루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품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은 2월에 이 다가오는 사랑과 해프닝이 많아요. 굉장히 교류가 활발해지거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제하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린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2월에 이렇게 굉장히 빨리 현실에 딱 내려앉게 하는구나. 땅에 뿌리를 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아주 매혹적인 밤을 지내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다. 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퐁당 빠져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고객님들은 2월에 우리 고객님과 해프닝이 벌어지는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 나오세요. 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는 우리 고객님들이 2월에 벌어지는 그 상황을 수용해야 된다.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커플분들이 우리 고객님들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철벽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들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한눈 팔아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썰러분들은 우리 고객님들에게 2월에 나타나는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고객님 입맛에 맞추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거나 수정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고객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2월에 이 사람과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 시간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거나 저울질하거나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2월만큼은 우리 고객님들이 그러한 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미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수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 세바스찬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는 것이 2월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수용을 하고 일단 차려진 밥상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울질하거나 뭔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Falling in love 한 다음에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상대가 우리 고객님에게 적합한 인연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뭐 따질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할 필요 없고 일단 만납시다. 사랑을 키워가 봅시다. 아, 그 다음 일은 순리대로 풀려갈 거예요. 아시겠지요? 지금까지 3번 분들 리딩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로하는 고양이 미드나이 세바스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냐오! 오늘은 사랑에 빠진 세바스찬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4번 그림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흰 고양이를 고르셨군요. 자, 우리 고객님들의 애정운을 보면 한숨이 좀 나옵니다. 허물어져가는 다운폴 카드가 나오고 황색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안 되는 거 알면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군요. 누군가 마음속에서 떨궈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믹 에그, 우주 달걀 카드가 나와서 우리 고객님들이 2월에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 또 이 카드가 7번 차크라 카드이기 때문에 2월에 우리 고객님들 마음속에 차지하는 비율이 큰 그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바스찬 눈에는 그 존재가 이미 우리 고객님들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관련이 된 그런 인물이고 떠나야 함을 알면서도 혹은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옮길 수가 없는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은 만약 커플이시라면 그 관계가 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데빌 카드가 나와서 우리 고객님들이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힘든, 정말 끊어내기 힘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고객님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끌고 가기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2월에
우리 고객님들이 쉽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계속 관계를 가져갑니다. 시작한 책임감이 있기도 하고 우리 고객님들이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어쩌면 우리 고객님들은 남들 시선을 좀 빼고 생각을 하자면 굉장히 플라토닉한 사랑, 어쩌면 우리가 소울메이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솔로이신 분들도 떨궈내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군요. 어떤 분들은 우리 고객님과 집을 함께 지었지만 그 집이 무너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즉, 헤어짐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그 사람을 우리 고객님 마음에서 떨궈내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그 인연을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난다. 우리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고객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세바스찬이 한숨이 나올 정도로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라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다. 아, 이렇게 보이는군요. 이제 날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자, 카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분들도 그렇고 커플분들도 그렇고 상대를 놔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말이지요. 커플분들은 서로를 놓지 못합니다. 계속 해나가는군요. 서로에게 헌신적이고 서로에게 모든 걸 다 줘도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 깊은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세바스찬 눈에는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군요. 일이 많은 와중에서도 바쁜 와중에서도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챙기는 모습을 2월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그만큼 하는 만큼 그 상대도 우리 고객님들에게 보답을 한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솔로이신 분들은 우리 고객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미련이라던가 혹은 짝사랑하는 마음이 2월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펜타클 킹과 퀸의 카드가 나와서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가 있기에는 좀 힘든 한 달이 될 겁니다.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은 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자, 그만하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 고객님도 그 상대에게 움직이지 않는다. 뭔가 표현하거나 옆구리 찌르거나 이런 일이 없다 이거지. 우리 고객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아, 텐 완드가 두 장이나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고객님들은 가만히 있는가? 이 세바스찬이 궁금합니다. 왜 뒷짐만 지고 있을까? 원하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고객님 마음만 무겁다. 아, 이렇게 보이는군요. 아래 세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2월에 생각이 좀 많아지시겠지만 로맨틱한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이신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객님들이 처한 이 상황은
고객님들이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의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황이다.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이 관계를 이어나가거나 혹은 상대와 더 친밀해지거나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또 고객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월에 계속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을 한다. 마음에 품는다. 계속 마음속에 품어둔다. 이렇게 보입니다. 커플분들은 누가 뭐래든 우리 고객님들이 상대방과 로맨틱한 나날을 보낼 수는 있지만 솔로분들은 우리 고객님의 마음만 그득하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고 해도 일시적으로 뭔가 소통을 할 수는 있어도 시원하게 확 풀려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단단하게 꼬였는지 2월에는 우리 고객님들이 2월에 우리 고객님들의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기에는 주변이 도와주지 않는다. 혹은 아직 그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4번을 고르신 우리 고객님들은 2월에 누군가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크겠군요. 하지만 텐 완드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2월에는 우리 고객님들의 상황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헤맬 수 있는 달이지만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이 꾸준히 그 사람에게 향하고 얽힌 것을 풀려고 노력을 하니 2월 이후에 우리 고객님들의 상황이 변하거나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무슨 카드로 확인을 해볼까? 3월에 좀 나아질까? 자, 3월에 좀 나아지는지 봅시다. 아, 역시 태양 카드. 7번 컵 카드. 영봉 카드. 자, 우리 고객님들은 2월에는 달이지만 어둡지만 헤매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3월에는 밝아집니다. 해가 떠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바라고 있던 바대로 시작을 합니다. 0번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이 관계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상대가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을 알아준다.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행입니다. 1. 세바스찬이 리딩하다가 답답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아,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 나오세요. 자, 피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객님들의 마음을 안정을 되찾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 지금 우리 고객님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 또한 우리 고객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일단은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잘 관리해내는 것. 지금은 이렇게 아래 상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고객님들이 속한 그 상황이 부활을 해서 더 성숙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2월에 우리 고객님들에게 필요합니다. 2월에 우리 고객님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것은 우리 고객님들이 더 성숙한 사랑을 하거나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 어떤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고객님들에게 더욱 도움이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 만큼
우리 고객님들의 내면도 잘 돌보고 우리 고객님의 현실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조화나 조율을 잘 해나가는 것이 2월에 우리 고객님들에게 꼭 필요하다. 아, 이렇게 보이는군요. 지금까지 4번 분들 리딩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로하는 고양이 미드나잇 세바스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냐옹!